중랑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아까 이종배 의원 질문 때 석사학위 논란과 관련해서 당시 기준 뭐 학계 관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 관행이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그거... 관행 때문에 돈을 주고받고 뇌물 받은 사람들도 다 처벌받았습니다. 관행이 정당화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아니 추후에 생긴 원칙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학계 관행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때 저에게 아니고 예. 당시 관행이 그랬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저에게 지도 교수님들이 충분히 예, 지도해 주시고 거기에 아니, 따라서 당시 관행이 예. 그랬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신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행이었기 예. 때문에 무조건 괜찮은 겁니까? 그때의 기준과 관행에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관행도 법대에서 따져가지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요. 아니, 그렇지 않냐고요.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는데 예.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잘못된 거라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경도 소급입법이 안 되듯이 아니, 이 지금 윤리 원칙도 당시 관행대로 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때 기준과 관행에 따라서 했다는 거고요. 그게 법에 어긋나면 잘못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때 당시 법에 어긋났다면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아, 그때 당시 법에 어긋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기준과 관행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아니, 그 당시 기준 관행이 법에 어긋나면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그걸 법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관행이나 이런 아니, 관행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아니, 관행이 영구 윤리 원칙이라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준과 관행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뇌물 주고받은 사람도 관행이라고 하면서 다 주고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처벌받았습니다. 뇌물과는 전적으로 다른 사안입니다. 학위를 준 대학이 서울대학이기 때문에 서울대학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제 또 말씀하셨는데 서울대학 평가는 학위를 준 대학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제3의 기관의 평가가 옳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부 연구윤리 규칙에도 아니 제3의 해당, 기관이 평가하는 게 옳지 않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질문에만 대답해 주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연구윤리 규칙이 있습니다. 서울대에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시죠? 자, 또 한 번 더 물어가 보죠. 뭐.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한다고 취임식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 국무위원 되시는 분도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하면은 탄핵소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이나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나 발언을 보면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거나 불법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법질서를 지켜야 되는 이 자리에 엉뚱한 지금 후보자가 지금 나와 있어서 저는 실소를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인사청문위원들이 이 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지적하기 전에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과거에 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하실 생각 없습니까? 그동안 과정에서 이제 학자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후보자님,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님, 관련된 사안입니다. 예. 후보자님, 예. 제가 여쭤본 것은 사퇴할 생각 있냐 없냐 물었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거든요. 네,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네. 후보자께서 2011년도 5월 달에 초중고 학생 180만 명 상대로 마르크스 혁명론을 소개한 적 있죠? 혁명론을 소개한 적은 없습니다. 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자유의 확정이 폭력적 수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평화란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를 전제로 한다는 마르크스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은 한국가 안에서 시민사회의 평화 역시 피상적일 뿐이다.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가 계속되면 다수 안에 불만의 감정과 원한이 쌓여가고 강요된 평화라는 정체를 알게 되는 동시에 분노가 폭발하면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게 된다. 이게 그 후보자가 경기도 교육감 시절에 교육청에서 발간한 계기교육 교수 수업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폐기된 마르크스 이론을 가져와서 학생들에게 소개하면서 폭력적 수단도 허용돼야 된다고 하면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후보자께서 사퇴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법질서를 수호해야 되는 교육부 장관을 하시겠다는 게 난센스 아닙니까? 그것은, 사퇴 안 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뭐 일면적인 말씀이셔서요. 사퇴 안 하시겠냐고 뭐, 여쭤봤습니다. 예, 사퇴할 사안은 아닙니다. 네, 후보자의 저서 교육이 민생이라는 책을 보면은 교육 현장에서부터 노동의 의미, 노동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가르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노동계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쭉 보면은 정리해고, 구조조정 정책, 민영화 정책 등이 경제를 왜곡시키고 민중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주인되는 참 세상을 열어갈 주체를 키워내자고 했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억압과 착취가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그곳, 노동자 민중이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명제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광우병 파동을 거론하면서 노동사회운동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진일보한 제2, 제3의 촛불항쟁을 만들어가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도 후보자의 생각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선동구호를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게 온당하겠습니까? 저는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퇴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예, 그때의 대상은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대상이었고요. 이제 그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예. 여쭤본 거는 하나를 예. 여쭤봤습니다. 물어보는 건 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니까 후보자가 마치 저 그 전향한 듯 비슷하게 의무 붙여가지고 기사가 났던데 이렇게 법질서를 무력화시키고 조롱해온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돼가지고 법질서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건 너물성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진영 후보자의 생각을 청문회를 앞두고 교육부 장관이 돼보려고 일부 바꾼 듯이 이렇게 위장하지 말고 학자로서 소신이 있다고 하면은 그 내용을 그대로 지켜가시도록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